이번 영상에서는 서페를 다루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모를 수도 있는 서페에 관련된 팁을 50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서페에도 오토세이브가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 쪽에 가면은 오토세이브에 enable 체크라면 오토세이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UV-SIM을 기준으로 스티치 작업을 해주는 제네레이터가 있습니다. 필레이어, 블랙 마스크, 그 다음에 제네레이터, 오토 스티처라는 제네레이터가 있습니다. 브러쉬 탭에 보면은 가끔 노란색 마크를 가지고 있는 브러쉬들이 있어요. 이렇게 에어맵이 두 장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얻은 에어맵으로 합성해도 써도 되고 마스크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집어넣냐면 보통은 여기서 Add Color Selection을 해서 색을 선택을 하고요. 제가 항상 4번 키까지만 설명을 했었는데 서페에도 5번 키와 6번 키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번 키를 누르게 되면 포토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대기 기능이 있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5번 키는 이런 스머지 기능이고 6번 키는 클론 기능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인피니트 설정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확인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인피니트 설정입니다. 보통 베이스 컬러로 넣어서 작업 시작을 합니다. 스케일을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이 색에 있는 이미지를 스탠스 쪽에 올려놓는다면 이렇게 어마운트로 개수를 늘린다거나 레이어를 위아래로 할 때는 마우스의 휠 버튼으로 자주 하실 텐데 다른 방법으로도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매테리얼 셋이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죠. 나타났다가 텍스처만 그리면 없어져. 하지만 텍스처가 끝나면 다시 나타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평소에 초심자 튜토리얼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영혼까지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그 여러분들의 작업시간 단축과 취업과 이직을 응원하면서 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페의 달인 지비만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